1년 전 여기 처음 왔던 때 기억해. 왠지 형이랑 나랑 마치고 받고 했던 때 벽지도 화장실도 베란다도 다 파란 집. 그때 난 여기가 막 되게 넓은 집인 줄 알았지. 이번 내 욕망이 너무 컸어. 그리 넓어 보이던 새 집도 이제는 너무 좁아졌어. 17평 아주 습생 코치찌리 시절 엊그제 같은데 그래 우리도 꽤 많이 컸어. 좋은 걸 언제나 다 남들의 몫이었고 불투명한 미래 걱정에 항상 몫이었고 여마시 상식 선배 가수들 보며 몸에 엮고 했던 꾸지란 기억 잊지 말고 딱 넣어두자고. 우리의 냄새가 나 여기서 이 향기 잊지 말자. 우리가 어디건 울기도 웃기도 많이 했지만 모두 꽤나 아름다웠어. 논현동 3층 고마웠어. 이사가자 참 작고도 길었지.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추억의 기억이 막 떠오르고 내 떠날 때가 되니까 사용한 적들 like 통장 내어 credit card 조금 평수만큼 더 점점 더 있었고 fight right here 치고받기로 몇 번 그래서인지 공정 민정 쌓이고 쌓여서 먼지 마냥 이제 치워지겠지. 처음보다 짐도 늘고 처음보다 내 스스로 갇힌 것도 늘었어. 자부심을 딱 들고 더 큰 세상 큰 꿈을 나 바라보겠어. 새 출발 새 시작 어떤 식으로 또 꿈에 찍이게 되는 시간 집 날라 위치 잡아 먼지 닦아 끝나고서는 수고해 짜장면 하나 이사 가자. 처음 들었던 이곳과는 이사 가자. 이제는 더 높은 곳으로 뱃속에서 나의 첫 이사 날에 세곤했어. 희미한 기억 나의 이사의 대가는 엄마 심장의 기계와 광활한 흉터였어. 2010년 기해결 대구에서 처럼 떤 내가 이 세상에 크게 재곤했어. 상업적 일한 집으로 이사간 대가는 요 바가지 돈 따라기라면 나 향한 손가락지요. 이처럼 민사는 내게 참 많은 걸 남겼지. 그게 좋던 싫던 내 삶 속에서 많은 걸 바꿨지. 내 삶은 월세 나도 매달려 알아. 내 자존심은 보증금 다 건 채 하루를 살아. 그래서 다시 이사 가려고 해. 아이돌에서 한 단계 위로 꿈을 잡히려 해. 이번 이사에선 없는 날엔 언제일까. 빠른 시리면 좋겠다. 이사 가자. 처음 들었던 이곳과는 안녕. 이사 가자. 이제는 더 높은 곳으로 잠시 돌아본다. 울고 웃던 시간들아 이젠 안녕. 이사가자 처음 들었던 이곳간 안녕. 이사가자 이제는 더 높은 곳으로 텅 빈 방에서 마지막 짐을 들고 나가려다가 잠시 돌아본다. 울고 웃던 시간들아 이젠 안녕. Let's move on.